피킹 교정을 해야 되겠다고 절실히 느끼는데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지 선생님 피킹을 완성하시는데 얼마나 걸리셨는지요? 아, 코스레님 이거 진짜 정말 좋은 질문이세요. 사실 이제 피킹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피킹의 방법에는 첫 번째가 얼터네이트 피킹이라 해서 무조건 다운다면 업을 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통기타 할 때도 왜 다운업 이거 지키면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세 개면 제가 여기 C부터 시작한 피킹이 다운, 업, 다운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엔 업으로 와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네 개씩 가면은 다운, 업 되지만 얘는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코노믹 피킹이라 해서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무조건 줄을 바꾸면 쳇바퀴에 다운을 치는 거 이게 이코노믹 피킹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스윗 피킹이라고 오른손을 보여드려야죠.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스윗 피킹이라는데 이거는 내려갈 때는 다운 올라올 때는 업. 그래서 미끄러지듯이. 그래서 스윗 피킹 나르죠. 이런 것들 이제 스윗 피킹이 나래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피킹이 첫 번째가 바로 1번. 얼터네이트 피킹이에요. 다운 업 다운을 일정하게 지켜주는 거. 이게 실질적으로 다운업을 하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그 만약에 8비트다 그러면 다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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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지켜주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도레미파솔라시도 도레미파솔라시도 딱 되죠? 딱 여덟 개죠? 도레 다운업 다운업 그렇죠? 무조건 다운비트에 이제 다운이 들어가는 거죠. 앞에 거에 그리고 뒤에 거가 업이 되는 거고 16비트도 마찬가지죠. 1이에나 2이에나 3이에나 근데 만약에 따다 따 이렇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 다운업 다운은 다운인데 거짓 피킹하고 그 다음에 업 그쵸 따다 따 이렇게 되는 거죠. 따다 따 따다 으따 이렇게 되죠. 따다 으따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그거를 지켜주는 거. 이게 나중에는 그 리드밍, 그 멜로디 리듬 같은 거라 리드, 그 코드 리듬 읽을 때 되게 좋아요. 그걸 다 지켜주면서 가게 되면은 정확하게 그 리듬이 딱딱 맞아요. 그래서 보통 기타리스트들은 대부분이에요. 거의 이 오른손 다운업을 가지고 박자를 상당히 정확하게 맞춰요. 멜로디도 마찬가지고. 원, 투, 쓰리, 포, 빡 해가지고 포하고 물리는 그 8분음표가 먼저 시작하는 멜로디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가춤맛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원, 투, 쓰리, 포, 빠 하고 들어가는 거. 그때는 업이 되는 거죠. 원, 투, 쓰리, 빠. 이때는 업으로 먼저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하나 다 지켜주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메트롬을 틀어놓고 뭐 메이저 스케일이나 이런 것들 연습하실 때 정확하게 얼터네이트 피킹만으로는 왜 이렇게 박자를 놓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 박자를 놓치신다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그 리듬을 정확하게 못 읽으셨을 수도 있고 이거는 제가 가능성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연주하시는 걸 제가 본게 아니니까 그냥 저는 그냥 추측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박자에 대한 아직 트레이닝이 좀덜 되셨을 수도 있고, 그거는 결국에는 코스네님 뭐냐면요. 기타 연주 자체가 아직은 내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편안하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쨌건 우리가 악기를 하는 사람들은 악기에 대한 숙련도가 되게 높아야 되잖아요. 스킬이. 그러니까 그 숙련도가 부족하게 되면 그 박자 따라가기도 벅찬 거죠. 예를 들면, 이게, 보세요. 이게 여러 가지, 이게 기타가 그냥 우리가 하나만 치는 것 같지만 여러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면서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박자 생각해야죠. 그 다음에 마디 생각해야죠. 음표 리듬 읽어야죠.
거기에 멜로디 읽어야죠. 그렇죠? 그러려면은 그리고 현재 코드 진행이 지나가고 있죠. 그러면은 동시에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면서 가야 돼요.